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드엔진 튜토리얼 강의를 맡은 최종민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코드엔진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코드엔진을 다운로드해야 하는데요. 여기 이 링크, 코드엔진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윈도우를 위한 코드엔진 4.1.3 버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C 빌로우를 눌러서 안드로이드, 리눅스, 맥OS, 앱 에디터 등의 여러 플랫폼에서 코드엔진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마지막 링크는 코드엔진 공식 문서인데요. 이 공식 문서로 코드엔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엔진 공식 문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잉글리시지만 이렇게 한국어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왼쪽에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코드엔진은 커뮤니티 주도 무료 오픈소스 2D 및 3D 게임 엔진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플랫폼으로 모든 종류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다. 이렇게 코드엔진은 완전 무료인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아주 관대한 MIT 라이선스로 되는 오픈소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돌아가서 보면은 Permissive MIT 라이선스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한국어로 보면 MIT 라이선스 하에 제작되고 배포된다. 즉, 라이선스는 즉, 여기서 MIT 라이센스를 준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MIT 라이센스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게임 또는 파생 프로젝트 어딘가에 라이선스 문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콘텍스트, 이런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즉, 뭐 게임 크레딧 화면이나 라이선스 화면, 이런 데서 이 라이선스 문구를 꼭 포함해야 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만드실 때, 뭐, 게임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 뭐, 스팀에 올려서 게임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MIT 라이센스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도 엔진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 엔진은 노드들의 트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드들을 신호로 그룹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노드들을 시그널을 통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보시면, 노드 신트리, 시그널, 이렇게 네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고도에서 다루는. 노드는 게임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로 이러한 노드를 결합하여 신을 만들고 이를 결합하고 중첩하여 신트리를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신호를 사용하여 노드를 다른 노드나 신트리의 다른 가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반응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한번 게임을 만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만들 게임은 항마 피하기 종류의 게임인데요. 저 프로젝트 설정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드 엔진을 키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 뉴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 이름은 뭐 튜토리얼 홀로 만들고, 이건 렌더링 기법인데, 또 여기 렌더링에 가시면 세 가지 렌더링 방법이 있다. 포워드 플러스, 포워드 모바일, 컴패시빌리티. 그러면 포워드 플러스는 데스크탑 플랫폼에서 디폴트로 사용되고, 포워드 모바일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디폴트로 사용되고, 컴패시빌리티는 웹 플랫폼에서 디폴트로
컬처로 사용된다 하니까 저희는 이제 포워드 플러스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이 닷지더 크립스 2D 에셋을 다운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린 2D니까 2D로 가서 이렇게 적들, 음악, 그리고 플레이어에 이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윈도우의 크기를 조정해 볼 건데요.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서 윈도우 이렇게 들어가서 480, 720으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스트레치 옵션에서 캔버스 아이템을 모드를 캔버스 아이템으로 에스페트를 힙으로 하겠습니다. 캔버스 아이템 힙. 네, 그럼 먼저 플레이어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씬은 여기 아더 노드를 클릭해 주시고 에어리어 2D를 선택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신이 하나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러서, 그것을,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플레이어라고 정의해 줍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플레이어라는 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플레이어가 저장되고요. 여기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를 만들어 줍니다. 애니메이트 스프라이트 2D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아주 편리한 그런 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그걸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뭐 수정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은 이걸로, 워크는 이렇게 두 개로. 네, 근데 여기 이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뭐 잘려 보이지만 이 플레이어의 크기가 너무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 씬으로 가서 여기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플레이어의 스케일을 0.5로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네, 크기가 이제 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씬에 이제 콜리전 쉐이프 2D를 추가할 겁니다. 이 콜리전 쉐이프는 말 그대로 콜리전, 충돌 영역 또는 히트박스, 허트박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MT를 누르셔서 New Capsule Shape 2D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플레이어 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것을 GD 스크립트를 통해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스크립트가 나오는데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플레이어를 누른 후 여기 이 스크립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여기 레디라는 펑션과 프로세스라는 펑션이 있는데 얘네는 이 노드에 필요한 펑션이므로 지워주지 마시고요. 먼저 두 가지 변수 스피드 400으로 또 크린 사이즈라는 변수를 정의해 줍니다. 네, 이 스피드는 스포츠를 써서 정해 줍니다. 이 익스포트는 이게 코드 내에서가 아니라 코드 밖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X가 생긴 것이 보이시나요? 이게 없을 때는 네, 여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포트는 어떤 값을 이 노드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값이 뭐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값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이 칸에서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디라는 함수는요. 이 레디라는 함수는 신이 로딩될 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 함수의 스크린 사이즈가 뷰포트 렉탱글 사이즈 저희가 아까 여기 프로젝트 세팅 윈도우에서 480, 720으로 이렇게 맞춘 그 사이즈에 맞게 스크린 사이즈라는 변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이 프로세스라는 함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를 움직일 때뭐 화살표, 방향키나 아니면 WASD 같은 걸로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아까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서 인풋 맵 들어가서 저희가 새로운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move right.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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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라이트는 D. 네, 지금 D를 눌렀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네, 여기서 그냥 이 플러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방향키나 A 이런 거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업은 W. 그리고 뒷방향키. 다운은 S 아니면 아래 방향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여기 빌트인 액션을 보시면 UI 레프트 뭐 UI 라이트 이렇게 사실 정의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는 혹시 모르니까 직접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벨록시티라는 속도를 저희가 속도라는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이 벡터 2 제로라는 것은 벡터 2 0,0과 같은 거랍니다. 즉, 이 벨록시티가 처음에는 0,0이다. 벡터로 0,0이다. 이런 겁니다. 만약 input 이제 액션 프레스드 아까 저희가 정의한 move right라는 버튼이 눌린다면 velocity가 velocity x 값이 1 증가한다. 만약 input action pressed 아까 똑같이 move left라는 우리가 아까 정의한 키가 눌린다면 velocity가 x 값이 이번에는 감소한다. 만약 pressed 다운이라는 키가 눌린다면 벨록시티가 증가한다. 근데 아래키를 눌렀는데 왜 이게 증가하냐 하면은 저도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고도 엔진에서는 Y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엔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S축, Y축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듯이 무브업 뭐 이쪽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브 다운을 누르면 클릭과 버튼을 누르면 Y 값이 커지고 또 반대로 무브 업 아까 저희가 정의한 버튼을 누르면 이번엔 작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가 벨로시티의 길이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뭐 어떤 버튼이라도 누른다면 벨로시티가 normalized 거기 아까 저희가 정의한 이400 피드를 해줍니다. 이 normalized는 왜 필요하냐면 보시면 뭘 직접 실행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먼저 이 움직이니까 포지션을 정해줘야 합니다. 포지션은
블록시티 델타 포지션은 포지션 플랜 이 클램프 함수는 이 포지션이란 것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더투 제로에서 스크린 사이즈, 저희가 정의한 스크린 사이즈를. 즉, 이 위치가 화면 밖으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 아주 잘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냥 위아래, 아니 그냥 양그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움직이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빠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저희가 만든 코드를 보시면 Move Right 키를 누르면 Velocity X 값이 하나 커진다. Move Left를 누르면 값이 하나 작아진다. Move Up을 누르면 Velocity Y 값이 Y 좌표가 하나 작아진다. 이걸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Move Right를 눌러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Velocity가 Move Up을 누르면 0,-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Move Right와 Move Up을 동시에 누르면 1,-1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리로, 그러니까 방향키를 눌렀을 때 거리를 얼마나 이동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면은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는 1만큼, 위 키를 눌렀을 때도 1만큼. 근데 그 둘을 동시에 누르면 루트 2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2배가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 이 벨록시티에 노멀라이즈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도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도엔진 문서를 잠깐 보고 2D 튜토리얼 플레이어 씬을 만들고 움직이는 스크립트까지 작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레이어 씬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몹신, 메인 씬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